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403호 고장난 것 같은데? 저기요. 예. 이, 어, 깜짝이야. 아니.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아니, 이게, 어? 이게 고장났네. 아니, 지금, 이게 뭔가요? 예? 서울 마포 경찰서에서 뭐가 날라왔는데? 서세라이 지금 이거. 아니, 이거. 아, 네. 갑자기 또 어쩐 일이세요? 아, 이거, 그래도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예, 미키 강수님이 사는 집은 어떨까? 아, 기습 방문이죠. 알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키 꽈랑수입니다. 아, 아니 그 제가 사실은 네. 그 남의 이제 뭐 이모씨나 개미 알기 씨나 뭐 띠리띠리나 어머니나 동생이나 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제 집은 또 공개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죠. 최초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집도 공개해야 네. 그 남을 지르 터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일단 신발장 한번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여기 보면 구해점주 보셨죠? 이렇게 그 유리로 딱 돼 있고요. 아. 어, 기본적으로 이제 또 명품 신발이 또 항상 있죠. 여기 구찌 있고요. 진짜인가요? 아, 이건 구찌 진짜입니다. 아, 진짜예요? 네. 아. 그 다음에 발렌시아가 이게 잠수화 아니에요? 스쿠버 다이브 할 때? 아니, 발렌시아가. 아, 발렌시아가. 알렉산더 맥퀸. 지금 뒤로 한번 이렇게 예? 보, 그 맥퀸 뒤에 장. 아, 패션 열정. 비슷한 걸 샀네요. 예, 예. 패션 아, 열정. 조단이 좀 있네요. 조단. 어, 조단이 좀 있고요. 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5년도에 이거 구찌에서 나온 축구화인가요? 아니 아니요 등산화. 어, 등산화는 아닌데. 네네. 어, 이거 리얼 몰카를 제가 당했습니다. 어. 2005년도에 첫 행사비를 받았었는데 그때 네. 나이트클럽 의정부 무슨 나이트클럽 행사를 갔었는데 목돈을 받았어요. 네. 20번 찍 그 이렇게 출연하는 거를 목돈으로 받아가지고 그때 발리 가방. 그다음에 어, 그때 당시 발리 인기 많았죠. 네, 발리 지갑. 어. 그다음에 구찌 벨트. 구찌. 그다음에 구찌 신발인데 야, 잘못 산 것 같기도 하고 밑창이 네. 축구화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니 등산화 정도로 지금 아~ 어, 거의 비슷한데 그때 이제 몰카를 당했어요. 얘네들이 그 양세형이나 진호, 이진호 씨 이런 애들이 네네. 일부러 그 이상한 거를 어울린다고 하니까 난 시골에서 아 그래? 아. 그, 얘네들이 이제 옷을 나보다 잘 입으니까 얘네들이 추천하는 거는 무조건. 흔히 어. 말하는 요즘 가스라이팅을 당했네요. 야, 아. 부탄 가스라이팅. 부탄 가스라이팅을 당했죠. 어, 맞아, 맞아. 가스라이팅. 그게 당했어. 가스라이팅이에요. 얘네들이 자꾸 이거 이쁘다 그러니까 나 이쁜 줄 알았어. 예, 네. 아. 그거 이제 요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어, 요즘 강철 부대가 많이 휘었네, 이게. 어, 부대 어디 나오셨어요? 강철 부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비만 부대 나왔습니다. 아, 비만 부대? 네, 공익. 아, 네네. 네. 그 아픈 데를 자꾸 건드려. 아니, 아니, 강철 부대 굿. 아니, 전국에 계신 그, 비만인들이 지금 어. 뭐할 수가 있어요. 아, 네네네. 요거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패대감으로 많이 인식을 하는데. 어, 어, 비슷하네요. 예. 패대, 패대감은 가운데 그, 쇠가 없지 않나요? 예, 그것만 없고요. 에스카이어입니다. 예. 네, 제 얼굴까지 다 나오고 있죠,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지금 입구에서 지금 오, 5분을 찍었거든요. 네. 들어와봐, 네. 들어와봐, 네. 베이베. 아, 자. 어, 공개합니다. 따라다란, 따. 자, 또. 어, 잠시만요. 네. 아니, 이게 왜 있죠? 장미가. 아. 네, 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야생꽃을 따왔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케아에서 어, 이, 아 방향제처럼 요걸 나오는데 제가 요것만 어, 담아봤어요. 요것만 사와가지고 담았는데 안 예쁘더라고요. 아. 아 그러니까 그릇이랑 세팅되어 있는 거랑 같이 샀습니다. 아. 월, 잠시만요. 그대로 계세요. 원래는 제가 잠깐만요. 이 그릇에 담았어요. 아, 그 그릇은 네, 비빔 그릇에 이렇게 비빔면 그릇이잖아요. 네, 이렇게 썼었는데 아, 향은 아. 좋은데 향은 좋은데 이제 냄새가 아 네네 아주 좋죠. 네. 이런 식으로 뭐든지 그러니까 세팅된 걸 사야 됩니다. 아. 여기 걸려 있네요. 아 예 예. 이런 거. 아 향을 또 중요시하시는구나. 그, 죄송한데 사물 위주로 말고 제 위주. 아니 아니야 집이 구경가 궁금한 거지. 아 그래요? 사람이 궁금한 게 아, 아니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셀카 모드로 찍었지. 예, 예. 자 그다음에 스테퍼. 어 스테퍼는 이제
제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걷는 건데, 아. 그거는 요즘에 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꾸 이제 제자리에서 스탬퍼를 하니까, 일도 항상 제자리 걸음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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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게 네. 보통 지금 낮, 한참 이제 해가 뜰 시기인데, 불을 꼭 켤 만큼 채광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오늘 비가 네. 와가지고. 아, 비가 와서? 예, 네, 비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그 LG에서 네. 무제한 쓰면은 이제 그 휴대폰으로 불 껐다 켰다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제 휴대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아, 그게 불가능한. 열악한 거고요. 환경이네. CT 뷰가, 여기 또 뷰가 또 기가 막히죠. 그렇죠. 뷰가 기가 막히죠. 아, 여기 뷰가 어떤 뷰냐. 자, 기대됩니다. 이게 또 뷰에, 집, 이게 뭔가요? 벽뷰인가요? 아니, 아니요. 전원주택뷰. 자, 한번 볼게요. 네. 아니, 지금. 잠깐. 억지로 하늘을 봐야. 플라워뷰. 플라워뷰. 예. 빗소리가 들리네요. 네. 빗소리 네. ASMR.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100인, 이게 몇 인치 정도 돼 보여요, 이게? 이게 볼 때는 한 60인치? 네. 요거 이제 그 삼성 팁인데 네. 나오자마자 네. 제일 핫할 때 요거를 또 샀습니다. 아, 얼마 주고 구매하셨나요? 그거는 저 축구단 구단주님께서 제가 이게 집을 샀다고 해서 아, 선물로? 네, 집들이 선물로. 왜냐하면 이제 그분도 나이가 있으신데 아마 이걸 또 보실 거예요. 나이가 있으신데 제가 또 어린 나이에 그 서울 한복판에 또 집을 샀기 때문에 대견하다고. 대견하다고 또 요거를 또 사주셨습니다. 오, 감사드린다고 인사하셨죠? 아, 당연하죠. 지금 다시 또 감사합니다. 여기가 화장실이거든요. 네네. 화장실인데, 제가 굳이 이거를 또 딱 뒀어요. 빨래 바구니. 예, 예, 네네. 이걸 둔 이유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이걸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딱 씻고 나와서, 이렇게 딱딱딱딱 털고, 그거 좀. 해서? 잠시만요. 아니, 연습을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점프했을 때 손이 닿는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 이거 씻고 나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또 걸쳐야 마시거든요. 네, 네, 네. 원래, 이제, 농구에서는 여기 맞고 텅 해서, 공이었으면 톡 들어가. 아, 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또, 바나나 거리. 바나나를 걸어 놓는 거. 바나나요? 네, 바나나를 걸어 놓는 거예요. 바나나 거리.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이렇게, 컵, 요렇게. 네.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치즈. 와인 같은 거 먹어요. 그 다음에 오마카세 같은 것도 집에서 많이 해 먹거든요. 오마카세를요? 네, 네. 오마카세 이렇게 먹고요. 저 여기 저 이런데 보면은 이제 또 와인 잔, 예. 그 다음에 서양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프로틴.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유에 그 저거 콤프로스트 말아 먹는 게 어릴 때부터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제 여기 자, 이 그릇에 이제. 아, 그 그릇, 진짜. 한 대접씩. 아, 네네. 먹고요. 저 술은, 술인가요? 술은 이게 이제. 와. 야간 문주. 야 야간 문주. 정력에 좋다는? 예, 예. 야간 문주인데, 저는 뭐 이거 안 먹어도 항상 뭐, 변기가 이게 한 세 번 정도 깨졌었어요. 변기가 어떻게 깨지? 아, 그니까. 수압에? 네, 수압에? 아, 이, 네, 오줌, 오줌 수압에? 쏴버리니까. 아. 이거는 이제 격투기 선수인데, 엔젤스 파이팅의 안재영 선수가. 약간 이제 자금 사정이 힘들었는지, 자기가 직접 산에 가서 야간 문을 따가지고, 술로 이제 이렇게 담궈준 거예요. 어유 네. 고마우신 분이네. 네. 아. 그 다음에 또 부의 상징. 네. 지폐. 네, 지폐 양문형 냉장고죠. 아. 부의 상징. 부의 상징. 예. 네. 네. 그니까 이제, 그, 이렇게 안 열어도, 요렇게만 줘도 이제 아 필요한 거는 아, 일단 그렇죠. 센터에 와 있네요. 아, 예, 우유 같은 우유.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항상 보내주시는 매실청. 네. 얼마에 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선물 받은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이사 왔는데 중고나라에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중고나라에 신청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냉장고를 한 달 없이 사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주먹 구구식 그런 회사였나 봐요. 아~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죠. 왜 안 나오냐니까 그제서야 하면서 아~ 이제 보내주신. 예. 가격이 어느 얼마였죠? 그때 당시에 뭐 한 20 얼마, 30 얼마 했던 것 같아요. 싸게 샀네. 네, 싸게 샀죠. 예. 여기 또 뭐 더울 때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전기세 많이 나오고. 여기 보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예. 화이트 캡사이신. 아. 그냥 또 원조 캡사이신. 그렇죠. 예, 예. 캡사이신 들어가면 원래 조회수가 좀 나오나요? 아, 무조건 나오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조회수가 만약에 우리 집 공개 이런 것도 잘 안 나온다 싶으면 누구 바로 초대해서 이제 라면 끓여주면서. 아, 캡사이신. 캡사이신. 예, 예. 이쪽은 냉동고 자체가 이제 이렇게. 예. 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또 공개해볼까요? 방으로 가보죠, 방으로. 아, 이것도 자랑하고 싶은데, 여기 어? 소파를. 소파가 어떤 소파냐면, 그냥 소파가 아니에요. 아, 이렇게 쭉. 오! 내밀어서, 네. 야, 이렇게. 아, 침대까지 할 수 있네. 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좀 요렇게 다목적으로 되는 그런 가구들이 뭔가 서양식으로 좀 있어 보이고 아 네. 뭔가 딱 변신했을 때 그러니까 어, 뭐야 어 서구적인 그 다음에 이제 가끔 하품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아 해서 아 수납 공간까지 아, 이불까지 야.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제가 만약에 일제시대 때였다면 독립투사가 이렇게 오시면 여기로 바로 숨겨줄 수 있죠. 아 절대 찾을 수 없는 순사들 나쁜 놈들이 오면 바로 이렇게 숨겨줄 수도 있고 아 이거는 돈 주고 사신 거죠? 아, 이거는,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또 약간 팁을 얘기해 주자면, 네. 요게 이제 똑같은 모델인데 색깔이 뭐 아이보리색도 있고, 뭐 다른 색깔도 있고. 네,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유독 요 색깔만 7만원이 싸더라고요. 아, 좀 뭔가, 최대한 사도 좀 싸게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는 방법. 같은 건데 색깔만 다르니까. 아마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쌌었어요. 아. 그걸 이제 또. 구매를 했었죠. 그러니까 아... 저는 집 전체적인 분위기랑 아무 상관없이 순간순간 이제 유리한 쪽으로 또 공개를 하고요. 아, 자. 뭐 작업실 그다음에 공개할 거예요. 아 작업실. 네. 쓰리룸이네요. 예. 네, 네. 작업실. 아니 여기 이거 예. 예 네, 이거 뭐 조카 예은이 때문에 키티 뭐 보배네요. 네. 네네. 이런 거를 많이 붙였는데 이거 떼도 됩니다. 이렇게. 아 열 받아서 문을 한번 친 것 같은데. 그, 약간 그. 붙여놓도록. 아, 네네. 아,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 붙여놓은 이유가. 들어오세요. 아, 들어왔습니다. 아, 위에도 뭐 별이 있고. 예, 예. 달인가요? 아니. 슈퍼문. 아, 슈퍼문. 예. 아. 아, 저 피자인 줄 알고. 아니. 슈퍼문. 아, 잘 때. 예, 예. 아, 예 근데 물을 끄는 거 말고. 침대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침대는 이제 작업을 또, 그, 유튜브 편집을. 네.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작업을 하나 피곤하면 여기서 자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어? 1등 개그맨 와 미키 네네. 광수. 저 라디오 또 MC를 했었으니까. 아 네, DJ. 누가 이거 해준 건가요? 요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예 본인이? 예 네, 팬이 안 만들어줘서. 팬이 안 만들어줘서. 제가 직접. 아 플랜 카드를 본인이 만드는 경우도 있네요. 예, 네, 그, 아. 어차피 아메바처럼 자기가 또, 다른 자기를 또 만들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아.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요런 거. 홀로그램 같이. 네, 요런 거는 이제 또, 작업을 주로 할 때, 네. 이렇게 해서 색깔도 또 이렇게 바뀌는 거. 아. 네.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시네요. 네. 여기서 이제, 미키 강수 TV에 모든 이제 작품들이 탄생하는 거죠? 아니요, 저 휴대폰으로 편집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작업실이 아니네요? 아니 누가 왔을 때 있어 보여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딱 펼쳐놓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편집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제 휴대폰으로 비바 비디오 이렇게 아 그 유명한 비바 비디오 비바 비디오 아. 편집을 좀 하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옷이네. 예, 예 핑크색. 아 이 옷은 많이 본 옷이네요. 예, 핑크색 추리링. 예. 아, 옷을 다 추리링이라고 하세요, 정장을? 핑크색 정장. 아, 예. 아, 워낙 추리링이.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이건. 킹스맨. 아, 에르메스 색깔이네요? 네네네. 이야, 오, 잘 어울리겠다. 네. 아는 사람이 결혼식 사회보고. 돈이 없다고 해서, 이 정장을 그냥 맞춰준 겁니다. 맞춤 정장, 뭐. 좋은 네. 선물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소품들. 벤츠, 야 네, 뭐, 귀신 탈이라든지. 아. 네, 그다음에 놀래킬 때 쓰는 거. 네네네. 뭐, G. 네, 이거,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요? 아, 이런 거 뭐, 네. 또, 강도들 들어올 수 있을까? 화약총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뭐야, 이거. 네.
굳이 아, 예. 진짜 정이 필요 없어도 누가 들어왔을 때 이 소리 한번 어, 나면 이거 하나 하면 그냥 깜짝 나고 놀라는 거죠 그냥. 아. 항상 전시 상황처럼 뭔가를 대비하고 계시네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사람 다리. 그 띠리띠리 형님이. 네, 네. 그 다음에 뭐 뱀. 아. 뭐 항상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찍을 거는 공개를 못 하죠, 그런 거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아, 자, 잠깐, 여기 뭐. 뭐 여기. 해병대. 팀. 아니. 방금 비만부대라고 했는데 예. 아 티는 하나 그냥 아니 그냥 세 보이고 싶을 아,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몇 기예요 이런 뭐라고 해요 그럼 예? 아니 해병대 나온 사람이 예, 예. 해병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네, 어? 네. 어? 강수씨 네. 해병대 몇 기세요? 그럼 비행기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면 아유 요런 거. 스톤 아일랜드. 예. 야. 저 마크만 사서 붙인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니, 하나가 있고 단추만 이제 가지고 옷 입을 때마다 이제 저것만 붙이면 돼요. 아, 네네. 네. 자, 그다음에 뭐 여기에 뭐 요런 옷들 깔끔하게 이 정도 뭐. 예. 아, 정리가 잘 돼 있네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음악이 듣고 싶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이어폰 아니 블루투스 없나요? 요즘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음악까지 다 네 혹시로 보이길래 네. 한 것 같은데 잘 돼 있습니다. 테라스가 이건... 이제 또 대박이죠. 테라스가 있어요? 네 여기 또 구해점주 보면 테라스 쫙 있잖아요. 테라스가 있고 없고가 또 집값을 결정하는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여기 자... 테라스가 아니 이거는 세탁실 아닌가요? 아니 여기 또 테라스가 여기 딱 있어서 여기 앞에 CTV. 아, 잠깐. 네. 아니, 계속 큰 벽이 네. 뭔가를 가로막고 있는데. 네, CTV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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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있고요. 네. 네. 그래도 이게 넓네요. 아, 여기도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 아, 여기 또 붙박이장 또 따로 있습니다. 액츠. 저 쿠팡으로 네. 사셨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희 사무실에도 적었습니다. 네. 여기 딱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이거 좀. 세탁기가 좀. 작네요. 사연이 있죠. 손 세탁도 또 했다가. 이제 안에 넣고 이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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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고 여기 좀 사연이 많은 세탁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다 가전 제품이 최고급이다. 뭐 지펠 좋은 거 샀다, 쇼파도 좋았다 이랬는데 지금 세탁기는 약간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아 이거는 그 주변에 보면은 네. 그 사기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꼭 한 명씩 있어요. 크게 사기당한 사람한테. 근데 저는 유일하게도 사기당한 사람한테 받은 겁니다. 사기를 안 당했어요. 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